자, 저는 여기에서 시작을 했고요. 자, 포크를 한번 눌렀고요. 자, 이제 2강에서 나온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답까지 끝까지 가진 않을 거고, 중간 단계까지만 갈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게 있죠. 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얘를 왜 갖고 왔냐? 일단 페이지가 몇 페이지예요? 세 페이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되죠? 잘 생각해보세요. 요 페이지가 3개가 있어요. 이 페이지 3개에서 각각 안에서 사용하는 상태가 아니라 이 페이지 3개가 서로 공유하는 상태가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뭐 이거. 그런 거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고객이 이 페이지를, 그러니까 이 앱을 처음 키는 거다, 아니다. 요 정보를 뭐예요? 어느 하나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리코일을 썼고요. 그 다음에 얘가 앱을 끄면 어떻게 돼? 날아가죠. 근데 계속 유지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퍼시스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리코일도 갖고 와야 되고 요 정보를 영속적으로 저장해야 되니까 리코일 퍼시스트도 있어야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리코일 앱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로 감싸야 된다.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앱은 그냥 리코일 앱이라고 해서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지만 이렇게 있어야 된다. 자, 여기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게 페이지가 몇 개예요? 페이지가? 왜 라우터로 감싸야 되는지 요거는 아시죠? 그 다음에 스위치는 뭐예요? 스위치로 하면은 이세개 중에 하나만 실행이 됩니다. 맨 처음에는 뭐가 실행이 돼야 돼요? 홈 스플래시 페이지. 그 다음에 하우트로 이동하면은 홈 하우트 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요로 이동하면은 홈 메인 페이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럼 요거와 관련된 뭘 만들어요? 요거를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자, 들어가 볼게요. 됐어요. 그 다음에 저는 혹시 모르니까. 디자인을 좀 꾸미기 위해서 테일윈드를 한번 갖고 와볼게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데이지 UI도 갖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왕 할 거, 네, 폰트도 해볼게요. 눈누라는 폰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거 상업용 무료 폰트입니다. 여기 모든 폰트 들어가서 제가 아는 폰트 중에 가장 좋은 폰트, 지마켓 산스. 폰트가 진짜 깔끔합니다. 이거를 복사해요. 적용하는 방법은 이거는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그냥 외우세요. HTML 바디 안에 있는 뭐야? 뭐라고 해야 돼? 폰트 패밀리는 지마켓 산스다. 하고 폰트가 좀 깔끔하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검사 클릭이 안 돼. 현재 보면은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한번 해볼게요. 홈 메인 페이지 여기에서 저는 클래스 네임에다가 bg red 500을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은 백그라운드 컬러가 여기가 아니잖아요. 홈 스플래시 페이지 여기죠?
그럼 아마 이렇게 될 건데, 요게 화면이 꽉 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min h 스크린, 이게 뭐냐면은 최소한 화면 높이를 이 스크린까지 꽉 채워라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flex justify, 왜 이래 이거 색깔이 없게 들어갔어. justify center 하면 어떻게 되죠? 가운데로 보겠죠? 그 다음에 items center, 그 다음에 red는 이제 빼고, 그 다음에 왜 이래 이거 저장하고. 아, div. 네, 됐네요. 그 다음에 또뭐 해야 될까요? 아, 이거 되게 거슬리네. 자, 그쵸. 폰트 한번 크기 좀 키워볼까요? 텍스트 4x 라지. 4배 키우기. 이건 좀 너무했죠? 2. 그 다음에 폰트 볼드. 그래서 좀, 글자 좀 이렇게 하고. 네. 그쵸.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요거 안 했어요, 요거. 텍스트, 언더라인 포지션을. 이거 맞나? 잠깐만요. 이걸. 언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이거 폰트, 텍스트 언더라인 했을 때, 이 폰트 특성상, 여기 살짝 위에 거지거든요? 근데 그 밑으로 내리는 건데, 아무튼 뭐, 이건 됐고. 자, 그럼 우리 앱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앱 이름은, 우리 앱 이름을 정해야죠. 그냥 해도 되지만, 저는 약간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합니다. 뭐 할까요? 후원을, 이렇게 할게요. 소원을 램프의 요정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아무튼 여기 딱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얘가 여기서 요 히스토리는 뭔지 아시죠? 히스토리에서 여러분이 이동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요거예요. 한번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동 버튼 하나 만들어 보시죠. 이동. 이거 왜 이러지? 이동. 그 다음에 on, 클릭. history. 뭐예요? push에서 여기서 이동할 수 있어요. 홈에 메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클릭하면은 이동하는 건데, 여기서 뒤로 가기를 누르면은 다시 뒤로 가져요. 근데 뒤로 가기에서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 뭐 해야 된다? 네, 리플레이스. 대체 스크린이 이 네? 멈췄습니다. 네? 스크린이 요거? 아무튼 됐죠? 이동했죠? 뒤에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동클릭에서 멈췄어요. 스크린. 나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그냥 아무리 쳐도 코드펜 안 나옵니다. 어? 뭐야? 갑자기? 아, 네, 있네요. 뭐지? 멈춰가지고. 안 눌렀는데? 희한하네? 자,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제가 이걸 눌러야만 이동하는 거는, 아, 잠깐만, 다시.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이런. 이거는 여러분, 네. React, router, location, replace. 로케이션 리플레이스라는 게 원래 웹에 있거든요. 그걸 알고 있어야 이거 하는 거죠. 그게 뭐 라우터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은 이제 보는 거죠. 여기 나와 있네요. history.replay. You can provide location. 네. 클릭을 안 해도 되고, 아무튼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 클릭해 보면은 나와요. 리플레이스 뭐야? 리플레이스에 대한 설명이 있을 텐데. 네, 아무튼 이동하는 겁니다.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자동으로 몇초 뒤에 클릭돼야 돼요?
3초 뒤에 딱 클릭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시간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거는 아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요거 버튼이 지금 옆에 나왔잖아요. 요거를 밑으로 내리는 방법이 뭘까요? 이게 지금 플렉스의 자식이 이렇게 둘이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DIV를 하나만 더 감싸면 이건 되게 좋은 스킬입니다. 이거 꼭 아셔야 되는 스킬이에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방금 얘네들이 플렉스의 자식이기 때문에 옆으로 나왔는데 이제 플렉스의 자식이 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대신에 플렉스 그쵸. 잠깐만. 아 그리고 얘네들은 뭐다? 디스플레이가 뭐예요? 인라인이라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DIV 하나만 줘도 되죠. 이렇게 됐어요.